신 느낌이 강해요. 안녕하세요, 웅굽이 여러분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이종훈 프로의 웅굽실입니다. 저희가 저번에는 좁은 파 4나 좁은 파5에서 드라이버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소개 한번 우선 부탁드릴까요? 네, 다시 돌아온 응급입니다. 네, 저번 주 레슨 이후에 제가 이제 자주 치는 골프 스크린 모임이 있어요. 오, 네네. 그 항상 리그가 네, 있죠. 근데 항상 돈을 좀 잃습니다. 아. 소소하게. 근데 거기를 가서 구장이 동문일바루인가 그랬어요. 되게 좁은. 아, 좁죠. 실마루는. 네, 치는 막 애매하고. 네. 근데 드라이버 14번 중에 한 번도 죽지 않고 다 페어에 올리고 이게 명예회복을. 아, 명예회복을. 그렇죠. 네네. 어려운 게 배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현재 티 높이가 50인데 30으로 낮추겠습니다. 오. 이제 티가 낮아도 좀 자신감이 네, 있으신가 네, 보네요. 네. 이거는 살짝 드로우가 걸릴 거기 때문에 네. 살짝 방향 오른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보고 네. 오비가 있는데 이제 오른쪽을 보네요. 자신 네, 있게. 네, 네, 네. 우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오, 지금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몸 하나도 안 풀고 쳤거든요. 와, 이거 사기네 이거. 가르쳐 주신 대로 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시는데 고민이 하나 있으시다고. 모든 아마추어들이 고민할 부분인데요. 이게 골고루 잘 쳐야 게임 운영이 되는데 근데 이 아마추어들은 아, 드라이버 잘 맞았으니까 네. 내가 하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는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언이 우르르 무너지고. 아, 그렇죠. 아이언이 또 잘 맞는 날은 네. 희한하게 드라이버가 다 터지고. 아, 네. 이거 이 공간 고민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많은 골퍼들이 그 고민을 하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웅급이님이 생각하실 때 네.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이언은 어쨌든 간에 채를 잘 바닥에 떨어뜨리고 네. 그 다음에 좀 컴팩트한 스윙을 해야 되는데 네. 스윙을 약간 네. 샤프하게 간결하게 네. 해야 되는데 스윙이 좀 네. 세지는 네. 것 같고 네. 네. 그게 결국엔 드라이버에서는 잡아줘야 되는데 몸이 덤비니까 결국엔 네. 깎여서 아 깎여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드라이버가 잘 맞는 날은 아이언이 어떻게 가나요? 아이언이 왼쪽으로 갑니다. 맞아요. 아이언이 잘 맞는 날은 드라이버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뭐가 다를까요? 체중의 이동이 그렇죠. 잘 안 되는. 아, 체중 이동 이제 막 나오죠. 레깅, 네네. 그다음에 볼 터치, 골프공 위치가 다르다. 이런 이유가 많은데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제가 근사치에 맞는 걸 찾아냈어요. 압력이 달라요. 볼을 치는 압력이 다릅니다. 대부분 저희가 드라이버를 치면 타이거 우즈가 골프공을 때렸을 때 1톤 정도의 파괴력이 나옵니다. 저희가 골프공을 대략 드라이버를 때리면 한 여러분들도 한 700km에서 뭐 500km 사이 정도는 나올 거예요. 이 골프채는 골프공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로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스피네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킬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언을 같은 압력에 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 더 돌아가는. 그쵸,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언에 내 손 세팅을 맞춰놓고 때렸다가 드라이버를 치면 압력을 세게 줘야 될까요? 느리게 줘야 될까요? 아이언 기준일 때 압력이 약하겠죠. 그래서 드라이버가 네. 부딪혔을 때 열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왜 우리가 프로들이 누누이 말할 때 다 똑같은 클럽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익숙해서 그래요. 젓가락질이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무젓가락과 쇠젓가락. 외국인들이 젓가락질을 할 때 가장 편한 게 나무젓가락이래요. 왜냐면 가볍고 압력을 조금만 줘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집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을 선호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압력이 다른 거예요. 보시면 골프공 속도를 한번 볼게요. 지금 가볍게 쳤는데 골프공 똑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치시면 돼요. 우리한테 가벼운 거죠. 이게 익숙하신 분들한테 되게 가벼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드라이버를 치실 때 드라이버는 헤드가 전면이 바깥을 봤다가 무조건 뒤쪽으로 돌아가야 드라이버가 슬라이스를 막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게 팔로우 때가 가장 중요한데
우측에서 돌아서 때리는 양은 뭐 헤드가 열리는 양은 골퍼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드라이버는 확실하게 이 전면부가 측면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바닥면이 똑바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서 있어야 되는데 숏 아이언일수록 헤드가 약간 열려 있어야 이게 방향성을 유지합니다. 자, 드라이버를 한번 쳐보고 아이언을 쳐보도록 할게요. 굿샷. 자, 드라이버가 굉장히 반드시 갔으니까 아, 우린 아이언이 무조건 반듯하게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치거든요. 하지만 같은 느낌으로 아이언을 쳐버린다면 이런 식으로 헤드가 크게 닫혀버려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게 가장 큰 게 첫 번째가 그립이에요. 그립을 똑같이 잡아야 될까요? 다르게 잡아야 될까요? 좀 다르게 잡아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립을 다르게 잡아야 돼요. 아이언을 보고 그립을 볼게요. 아이언이 배꼽에 있는 상태지만 이거를 드라이버 위치에 가면 헤드가 열려버려요. 아, 네. 여기서 잡았을 때 아이언 기준점으로 채를 잡으면 드라이버 그립으로는 열린 그립이 되는 거예요. 아이언에선 여러분들이 채가 짧으니까 큰 변화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드라이버를 드라이버 위치에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왼쪽 어깨 쪽에 놓기 때문에 채를 잡은 상태에서 배꼽으로 정확하게 당겨서 손을 가운데 놓으면 엄청 헤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규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채를 돌리는 양이 다릅니다. 정확히 따지면 손목의 사용 방법이 다른 거죠. 드라이버는 손등이 뒤집히는 느낌 정도까지 사용을 해야 방향성이 좋은 거고 숏 아이언 같은 경우는 장갑 낀 손등이 아직은 바닥을 조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갔을 때도 오른 손등이 아래를 보고 있어야 이게 훅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걸로 조금씩 조절을 해주셔야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두 개 다 반듯하게 칠 수 있는데 똑같다고 생각해서 드라이버만큼 아이언을 돌려버리면 훅이 나는 거고 아이언만큼 드라이버를 쳐버리면 드라이버가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윙을 연습을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버 다섯 개, 아이언 다섯 개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장에서 무작정 드라이버 10개 치는 게 아니라 주니어들이 하는 연습인데 드라이버 3개 정도 치고 롱아이언 3개 그다음에 드라이버 3개 치고 미드라이언 3개 드라이버 3개 치고 숏아이언 3개 이 정도 연습을 해줘야 이 체에 대한 이 헤드의 덮임의 감각이 있거든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어렵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스윙의 느낌이 조금 연습 스윙부터 다를 거예요. 이거는 로테이션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목의 움직임이 더 커집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따지면 근데 이걸 너무 생각하시면 골프공이 안 맞으니까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끔 어느 정도의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자, 제 나름대로 똑바로 잡고 손목의 움직임이 좀 많이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쁜 드로우가 났어요. 내가 원하는 잘 맞는 볼 3개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아이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드라이버는 손목을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연습을 했는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손목을 조금 덜 사용하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거리가 안 나가도 괜찮아요. 이게 골프공이 반듯하게 나가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플레이하실 때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 웅구비도 지금 한번 해보죠. 네. 제가 방금 레슨해드린 내용은 네. 좀 이해가 되세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제 몸에 맞춰서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 티박스를 가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다 생각하고 있으면 네. 야, 왜 안 쳐? 이럴 것 같아요. 아, 아 맞네. 빨리 쳐. 그럴 때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만 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드라이버를 하실 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네. 됩니다. 드라이버는 코킹을 우리가 네. 대부분 90도, 네. 90도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가동 범위를 올려준다라고 생각만 하세요. 아, 네. 아, 조금 더 손목을 더 많이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좋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하는 거는 채를 앞으로 세워서 잡으세요.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한 20도에서 30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네. 그립을 편하게 잡아보세요. 네. 드라이버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헤드를 밖에다가 반듯하게 놔두고 네. 왼쪽에 잡아보세요. 네. 불편한가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그립 상태로 채만 왼쪽에 보내놓으면 헤드는 자동으로 아, 닫히게 돼 있어요. 아, 네. 네. 자동으로 약간 훅 그립이 자연적으로 아, 생겨요. 네네네. 그리고 손목을 어느 정도? 90도보다 조금 10도 더 꺾어서 100도? 100도 사용한다고 연습생 한 번만 해볼게요. 네. 그렇게만 사용해서 이렇게 헤드가 올라가는 느낌. 그렇죠. 되죠? 올라가는 느낌으로 한번 그렇게 쳐볼게요. 네. 이러면 좀 더 세게 때릴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왼쪽 갈 것 같은데. 한 번만 해볼게요. 잘했는데 살짝 네. 안쪽 맞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볼 스피드는 헤드 스피드랑 엄청 많이 나왔어. 네. 굿. 생각보다 볼 스피드가 높게 나오죠. 이게 압력이 높아서 그래요. 이게 방향성을 반듯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아이언을 치게 되면 이제 그때 훅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언이 이제 훅이 안 나는 방법인데 어드레스를 일단 먼저 한번 어떻게 잡냐면 이번엔 네. 반대로 가는 거예요. 헤드가 네. 훅이 나면 안 될수록 더 밖으로 보내시면 좋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니까 왼쪽 바깥 정도에 놓고 네. 손은 또 가운데서 잡는 거예요. 가운데도 그렇죠. 이러고 나서 반듯하게 놓고 그립을 잡으면 이 그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드라이버 위치랑 아이언 위치를 반대로 그리고 손목 사용량은 아까는 90%를 썼지만 네. 조금만 더 낮게 안 쓰면 안 돼요. 네네네. 안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네. 정도만. 네. 한 번만 연습스윙 해보죠. 네. 그렇지. 좋아요. 굿. 그래도 약간 이거를 위크 그립으로 잡으려고 하는데도 살짝 들어오가 나죠. 헤드가 다치는 네네. 거니까. 네네.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방향에 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선수들도 저 정도 들어오는 나기 때문에. 어, 굿. 그러면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웅구비가 잘 치는 거 아니냐. 드라이버 방법으로 아이언을 잡아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저게 드라이버 그립법으로 아이언을 치게 된다면 출발 자체가 왼쪽으로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립은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살짝 다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네.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볼 게 아이언처럼 드라이버를 잡아보죠. 네. 이게 헤드가 굉장히 많이 열려버리면서 여러분들이 아이언 세팅에 맞춰놓으면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해봤으니까 드라이버 3번, 아이언 3번 이렇게 연습 네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드라이버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닫힌 느낌이 강해요. 그렇죠. 닫힌 느낌이 강해야 드라이버는 네. 반듯하게 가는 거거든요. 네.
이건 좀 잘못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괜찮습니다. 어색했는데 볼 스피드는 오히려 더 빨랐어요. 네. 잘 다쳤기 때문에. 어우 이번엔 드로우까지 기가 막힙니다. 아이언 한번 해보죠. 네. 아이언은 왼발에서 시작. 아 굿. 자 오늘 레슨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드라이버와 아이언은 로테이션 양이 다르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더 많이 돌려줘야 되고 아이언은 조금 덜 돌려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측에 놓고 손을 왼쪽에 둔 상태에서면은 풋그립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헤드가 닫힌 상태여서 드라이버가 로테이션을 하기가 훨씬 네. 수월하다. 아이언 같은 경우는 손을 배꼽 쪽으로 당긴 다음에 그립을 잡으시면 이건 훅그립이 잡기가 힘드니까 이건 좀 로테이션이 돌아가도 왼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드라이버를 친 다음에 제일 주의하는 게 있는데 아이언을 잡을 때 가운데 기준에서 나도 모르게 눌러쳐야 된다고 오른쪽으로 누르게 되면 이때 너무 심한 훅그립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 채를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이 친구는 반듯하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 네. 그립이 스퀘어성으로 많이 잡히니까 드라이버가 잘 맞는데 아이언이 훅이 나거나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가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립을 살짝 다르게 잡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소감 어떠신지? 지금 결과값이 확실히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좀 어려워요. 네네네. 네.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훅이 나신다면 부둥호를 바깥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슬라이스가 나신다면 부둥호를 왼쪽으로 만들어 보시면 방향 조절을 하시기 편할 겁니다. 지금까지 응급실의 이정 프로였습니다. 다음 레슨은 많은 분들이 고민이실 겁니다. 내 스윙의 궤적이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백스윙인데요. 제가 백스윙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